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한 중간점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내용이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 사이에서 이제 한참 이제 중간을 향하여서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또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99세의 나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예, 그렇죠. 자기 기준으로 내가 아브라함 알았던 건 중학교 때니까 고등학교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늘 얘기도 내 중심으로 들었던 분은 내가 아브라함 알은 지 한 15년 됩니다.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았던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부터 알았습니다. 75세 때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99세까지 24년간을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셈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17장까지 24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 사이에 아브라함 나이 99세인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의미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24년간 지난 아브라함의 인생 99세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물론 평가하려면 그 기준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99세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 항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 출세, 건강, 뭐 세상 사람들 알고 있는 뭐 학력, 지위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평가할 이유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았던 75세 때에 알았던 아브라함의 첫 시작이 출세와 건강 이런 걸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75세 때 나타난 아브라함, 75세 때부터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언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언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 인생 24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평가하기로 좋죠. 뭐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성공이냐 실패냐 예스냐 노냐. 오늘 99세 때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제가 그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상급을 자녀의 상급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도 상급이라고 말할 때 자녀를 의중에 두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의 상급으로 준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인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줍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주는 자녀는 너의 몸에서 나는 자녀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창세기 16장에 나타났던 이스마엘 이야기.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쪽인 하가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맞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러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 우리 본문 17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절반은 성공이지만 절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비록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지만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 육신의 자녀와 이 육신의 자녀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를 자기 상속인 언약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언약의 관점의 핵심이 자녀와 땅이었는데 땅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언약의 핵심인 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히 어느 자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라고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을 헤아리고 언약을 붙들고 믿는데 실패했던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이제 이미 늙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지 24년 지났는데 이제 자녀 못 낳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사라도 천막 뒤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똑같이 피식 웃습니다. 사라는 더 잘 알죠. 자기가 여성의 몸으로서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을 둘 다 어처구니 없다는 뜻으로 피식 웃고 넘겨버렸습니다. 왜? 이미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몸에 실패했다. 우리 둘의 몸으로 자녀를 가지는 것은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언약의 관점으로서 봐도 그리고 자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관점에서 자기 몸의 관점에서 봐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실패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99세 때에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실패했던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아브라함요? 실패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실패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사람을 말할 텐데요. 이 다섯 사람의 두 가지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 있었던 여인. 두 번째, 세리장 삭개오. 세 번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 네 번째, 베드로. 다섯 번째, 도마. 자, 이 다섯 명의 두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예, 이 본문에서 쉽게 실패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이때는 모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아마 다 맞아요. 다 맞아.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맞죠? 뭐 다른 데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출제자가 의도했던 답은 아닙니다. 출제자가 의도했던 이 다섯 명의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 다섯 명 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보십시오. 결혼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너댓 번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좌절감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참 말이 조심스러운데 제가 아는 한 여러분 가운데 다섯 번 가정에 실패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다섯 번 정도 실패하면 참 힘들 겁니다. 자, 세리장 삭개오. 물질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으로부터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마을에 있는 동네 꼬마까지에게조차도 왕따 당했던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인간관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늘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말 걸지 않습니다. 혹시나 누가 말 걸면은 전부 다 놀리는 말이지 친교의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였으니까 건강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뭘 실패했는가 하면은 그 베데스다 모에서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그 동하게 하면은 그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몸이 낫는다는 그 속설을 믿고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는데 한 번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건강에 실패하다가 기회도 찾아서 발견해서 기회를 잡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 제자가 됐는데 완전히 실패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 다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도마 부활을 믿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자, 가정 실패, 인간관계 실패, 뭐 건강 실패, 기회를 찾는 데 실패, 제자 되는 데 실패, 믿는 데 실패,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실패한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공한 사람 찾아간 적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의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 지도자 빌라도나 헤롯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한참 인기가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실패했던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앞에 방금 했던 그 다섯 명 가운데 세 사람. 자, 세리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또 요 사람만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하나 더 추가할까요? 하갈. 자, 요 네 사람의 공통점은 또 뭡니까? 예, 맞습니다. 또 여전히 목사님,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해도 됩니다. 이 네 사람은요, 실패했기 때문에 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 버림받았고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느냐? 실패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찾아오고 그 찾은 이유가 이 사람들을 버리고 책망하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너 왜 실패했느냐? 내가 너에게 능력 줬는데 내가 늘 알도록 했는데 너 왜 실패했느냐? 책망하려고 실패자들을 찾아온 게 아니고 책망하려고 버려진 자를 찾아간 게 아니고 실패받아서 그 사이로부터 버려진 자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에서 실패자가 실패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가운데서 나는 지금 실패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할 사람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어딘가는 걸릴 겁니다. 가정 문제, 가정의 부모하고 관계, 지금 이거 인간관계, 부부 그리고 자녀, 여기 지금 다 깨지고 여기 실패, 건강, 재정 다 실패, 인간관계 실패, 신분 실패, 비즈니스 실패, 직장 실패, 여기 지금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이민 사회가 마치 실패자 클럽 같아요. 어쩌면 실패했기 때문에 이민 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패를 보면서 참 낙담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뭐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패는 아브라함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들을 보면 내가 이 실패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됐다. 그때 이 실패가 아니었더라면 참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는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실패하고 있는 이것들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보면은 그 실패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베네핏이 바로 이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왔고
실패한 가운데서 찾아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성공했더라면, 출세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찾아왔고 우리가 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서 찾아온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실패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개스비라는 작품을 썼던 피트 제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인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참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들이 실패에 대한 생각에 허점을 꽉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한 번 두 번 실패하면요, 난 영원한 실패자야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실패 전부 다 일시적인 실패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부 다 일시적인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 일시적인 실패에 이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 일시적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영원한 승리로 가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실패로 낙담할 필요도 없고 실패를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일시적인 실패가 영원한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세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 가운데 제가 몇 구절의 몇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이 무언가요? 첫째 2절 볼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5절 중간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을. 자, 5, 2, 5, 6, 7, 8절 제가 한 다섯 구절을 읽었는데요. 특징이 뭡니까? 문장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날 문장 구조라는 말 되니까 머리가 아픈데요. 문장의 첫 마디가 뭡니까? 전부 다 내가였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내가 언약을 세우게 하고 내가 너를 돌보게 하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라는 말 없는 1절, 2절, 4절 내용도요, 전부 다 한국말에는 내가라는 말이 없지만 원어로 뜻을 보면 전부 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건데요, 완전히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인생에 내가 너의 주어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이 사람들 다 부부관계입니다. 묘한데 부부관계인데 이 부부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압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지금도 안 되고 이제는 자녀도 낳을 수도 없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가 주관하여서 자기 몸종 하갈을 시켜서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자녀를 낳게 하면은 하갈의 자기 몸종 자녀 자기 몸종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주인의 자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녀를 가지려고
사라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주도했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주권자는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진짜 결정하고 주관해야 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책임만 면하게 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고요. 아, 그건 난 몰라요. 당신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사라가 뭐가 무서웠던지 다 사라한테 쩔쩔맵니다. 자기 주권을 포기합니다. 사라는 주권을 행사하는데 아브라함은 주권을 포기하고 있어요.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이에 아기를 가지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주인 사라의 주권을 견제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은 주권을 포기하고 사라는 주권을 움켜쥐고 하갈은 그 주권을 견제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세 사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주권을 포기했고 사라는 가져버렸고 하갈은 견제하고 전부 다 주권을 가지고 다 다른 입장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가진 자나 포기한 자나 견제하는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가정에 가지든 견제하든 포기하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콩가루 집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실패한 그리고 인생이 실패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는 내가 너의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의 각 개인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될 때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될 때 제대로 됩니다. 누가 주권을 가졌느냐, 누가 견제하느냐, 누가 포기하느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포기하든 가지든 말든 정말 그 공동체의 그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권자일 때 개인이든 공동체든 올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진짜 자기 신으로 삼은 그 백성, 그 국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다 그렇죠. 결국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걸 똑바로 할 때에 정말 모든 공동체와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올바르게 결정하면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이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 주권자가 아무런 힘이 없고 책임도 지지 못하고 주권자가 능력이었다면 오히려 그 주권자 때문에 또 그 집안은 그 공동체는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건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준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전능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어원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어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가슴, 두 번째는 산 마운틴. 두 가지 언어가 나오는데요, 어원이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가슴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주는 게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산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의미하고 고대 근동에서 의미하는 산하고 좀 의미가 다른데 고대 근동에서 의미하는 산은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 플러스 능력이 함께 첨가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사실은.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어야 될 생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생명이라도. 그래야 이 생명이 진짜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가정에 한 생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약속의 자녀로서.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사라는 자기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능력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가 뭡니까?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창조는 없는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의 태는 죽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죽은 태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 될 때에 이 가정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 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너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사라의 태가 죽었어도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고 부활하는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할 수 없는 두 가지, 창조와 부활, 사람이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리고 그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의 하나님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면 내 삶에 정말로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아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전통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니까 자꾸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실제로 하는 일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정확히 말을 해야 됐다라면은 아브람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틀리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요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준 요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네스북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최초의 계명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최고 고령자로서 이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99세 때 이름을 바꿉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또는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도 중요하지만은 요 이름의 스펠링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는 없고 아브라함에 있는 스펠링 자음 하나가 무슨 자음입니까? 아, 역시 여러분들 다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영어라고 말하면 뭐 생각하기 싫어. 그래도 쉬우니까
아브라함에는 없고 아브라함에 있는 영어 자음이 무슨 자음입니까? H죠. 그럼요. H입니다. 아브라함에는 H가 없는데 아브라함에는 H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요 H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다섯 번째 알파벳이 해라는 알파벳입니다. 요 해의 음가가 H입니다. 근데 요 해라는 음가, 히브리어 알파벳 다섯 번째 해라는 음가를 내는 요 다섯 번째 알파벳에 알파벳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해 다섯 번째 알파벳 요거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미안합니다. 자꾸 히브리어 말해서 뭐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들리면 듣고요. 하나님이 영어로 뭡니까? 아, 죄송해요. 히브리어로 뭡니까? 엘로힘입니다. 힘. 엘로힘 할 때 해가 들어가죠. 여호와가 영어로 지호바 할 때 마지막에 H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둘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히브리 알파벳 다섯 번째 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사라도 이름 바뀌죠. 원래 사라는 영어로 말하면 S-A-R인데 사례죠. 사라로 바뀔 때 S-A-R-A-H가 되는 이 H가 해입니다. 다 이 해 또는 영어로 H가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파벳이 들어간. 자,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는 해가 없고 아브라함에 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이 이제 간섭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 하나에. 언제부터?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제는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주인으로.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름이 바꾸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사례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사라 H가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름을 바꿉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좀 예쁜 이름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꾼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언제 이름 바꿉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할 때.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그 타이밍 때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타이밍입니다. 이름을 바꿀 때 인생에 한번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또는 반대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할 때 이름을 한번 바꾸기도 합니다. 이 둘 다가 같이 엮여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아니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이 두 개는 뭐 무엇이 우선인가 안 따져도 됐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인생의 가장 업사이드 다운이 한번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은 진짜로 전환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인생의 전환점이 없어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다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전하면서 교회 이름을 한번 바꾸었습니다. 36년 된 교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 뉴욕 동양 제일교회가 촌스러우니까 바꾸자, 이름이 기니까 바꾸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우리 교회의 터닝포인트를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일을 행하셨다, 그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이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의 전환점이 되니까 우리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아라고 말하기 좋아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열정도 다시, 헌신도 다시, 사랑도 다시, 전부 다 처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름 바꾸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한 사회복지사가 빈민가에 있는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메리라는 사람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메리가 나왔죠. 사회복지사가 메리에게 묻습니다. 이 집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인구 조사를 해야 되니까 물었습니다. 메리가 곰곰이 생각하더만 이 집에는 지미, 메리, 세디, 보비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퉁명스럽게 몇 명이냐니까요 라고 말하니까 메리가 또 말합니다. 이 집에는 지미, 메리, 세디, 보비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메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사람을 숫자로 알지 않고 이름으로 압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름으로 알죠. 아, 그 키 크고 뚱뚱하고 좀 걸음이 맵시 있게 걷는 매일 그 모자 쓰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 누구 이름이 탁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 우리를 대해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도 되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주관자로 알고 주관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는 친구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교회라는 말 뜻에 여러분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기도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가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뭐 한국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막 갑자기 승진하는 거 하는 거 보니까 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내 친구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주고 부활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 친구 이름으로 그 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한 명 한 명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로 대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알고 친구로 대해주는데 무엇이 외롭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됩니까? 진짜 친구는요,
허물도 덮어주고요. 진짜 친구는 부탁하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도와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도와주는 건 뭡니까? 생명도 주시고 우리 죽음도 다시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실패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실패를 절대로 저주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실패는 여러분들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실패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내 친구입니다.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